네,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4월은 증시에 손꼽히는 좋은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증시도 코스피 2500, 또 코스닥 9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국내 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 증시 4월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증시에 많이 영향을 주는 이런 다양한 여건들, 요인들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수석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쓰신 리포트 네. 읽었습니다. 4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과도기적 4월이다. 네.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어요. 네. 어떻게 해서 과도기적인지 일단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약세장에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 힘들다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긴축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희 경기 침체라던가 물가 상승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이제 모래주머니처럼 차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막 엄청 좋다고 볼 만한 요소들이 증시에 산재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모래주머니들을 좀 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긴 한데 그것들이 조금 되돌려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과도기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좀 편하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비싼 상태에서 그동안 연준의 긴축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오게 되면은 향후에도 긴축이 이어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비싼 증시의 가격이 좀 거칠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우려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3월을 전후로 많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긴축 기대감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 3월 초반만 하더라도 최종 기준금리가 뭐 6% 가까이 도달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이건 많이 사라졌고요. 이제 두 번째로 기업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업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나 업종이나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기업 이익 전망,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라고 하죠. 이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또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께서는 바닥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네.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강이 멈췄다. 그다음에 긴축도 해나가다가 멈췄다. 이런 점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게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밸류에이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금융 여건 변화로 조금 누그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네. 이거는 사실 국가마다 혹은 기업마다 좀 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밸류 상황을 적용받고 있었던 기업들은 사실은 그 기업들의 뭐 재무적인 부담이라던가 실적적인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하게 연준의 긴축 기대감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이제 타격을 받았던 거죠. 네. 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뭐 미국의 대장주인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뭐 최근에 이제 SBB 사건이 터진 이후에 뭐 금융 여건이 좀 긴축적으로 변하면서 뭐 중소기업들이나 혹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돈 빌린 듯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현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여건이 위축되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시장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 자체는 미국 증시에 좋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나의 연결고리 찾자면 원달러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연준이 긴축을 더 세게 못해 나가는 그런 상황 자체는 원달러를 더 올리지 못하게 막아주게 될 거고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이탈하지 않고 지지되는 그림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금리 이슈도 금리 이슈지만 네. 최근 리포트들, 최근 데이터들 나온 것을 보면 고용시장이 이제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저께도 고용지수, 지표들이 몇 개 나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갑자기 최근에 고용이 좀 식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좀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러티브가 소모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복기를 해보게 되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은 너무 수요가 과열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좀 채용 경쟁을 오히려 이어왔었던 기억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되게 과도하게 사람들을 많이 쟁여 넣었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소모되고 있는 시장의 이제 재료는 고용 수요가 좀 둔화가 되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지만 지금은 좀 정상화로 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게 된다면 우선은 이제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따로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연준이 걱정하고 있던 거는 임금이랑 물가랑 서로 악순환을 돌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악순환하는 그런 그림을 되게 경계를 해왔었던 건데 이 임금이 잡히고 고용 수요가 좀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럼 향후에 이제 긴축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더라도 물가를 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 저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이익 측면일 거예요. 사실 기업들은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뭐 로봇이나 뭐 AI나 이런 테마들이 다 잘 갔죠. 날라갔던 것들도 결국은 기업들이 되게 인건비 때문에 힘드니까 결국엔 이 수요를 대체를 해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진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이었던 건데요. 기업들이 고용 수요를 과도하게 가져갔던 것들을 좀 멈춰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임금 부담도 좀 덜어지면서 기업이익에 가해진 압박도 좀 약화될 겁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려도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같이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기업들은 돈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단행할 만큼 그렇게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포트를 보니까요. 네. 하반기 이익 반등 기대감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증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과 철저하게 다른 건 아니지만 결이 어떻게 다른지 좀.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컬러가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데 한국 증시는 중간재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종 소비재나 혹은 원자재를 갖고 있지 않고 중간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먼저 말씀드려보면은 미국은 전 밸류체인이 다 이제 골고루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원자재도 들어있고 중간재도 들어있고 최종 소비재, R&D 이런 것까지 대체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매출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유는 결국은 매출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디플레이션 환경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올해 S&P 500의 그 매출 추정치는 한 1.6%, 작년 대비 성장률이 되게 1.6% 성장 못한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사실은 되게 낮은 추정치라고 보여져서 순이익률 악화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요. 매출이 좀 상세를 해주면서 올해는 이제 기업 이익을 좀 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좀 더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 유가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뭐 금속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더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저희가 판가에 이제 이런 더 잘 녹일 수 있는 환경이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큰 틀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압박 자체는 미국 증시와 같이 갈 겁니다. 저희도 미국 증시가 1분기가 지금 가장 역성장이 심한 구간인데요. 한국도 비슷하게 1분기에 역성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되는 그림은 저희가 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개별 기업들의 업황을 체크해 보시면은 하반기에 이익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신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느 정도 맥센스하다라는 것들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순이익 감소는 뭐 불가피한 것 같지만은 실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매출은
꾸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간재 원자재의 가격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미국 쪽 상황으로 잠시 돌아와서요. 네. 금리 5월 FOMC에서 연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되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계시고 네. 하셔가지고 네, 저희의 이제 의견 자체는 일단은 25BP 인상을 시장에서 좀 반반 정도 반영하고 있죠. 동결 절반, 그다음에 25BP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3월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커뮤니케이션 한 톤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좀 남아 있다라는 톤입니다. 예. 그리고 당장 물가 헤드라인 지표들이 그렇게 확확 낮아지고 있진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 기조로 나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5BP 정도의 인상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SVB 뱅크런이 터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되게 변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이 뱅크런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뭐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이제 뭐 불안이 확산되는 걸 좀 막아준 상황이죠. 막아준 상황이고 이건 저희가 오히려 약간 금리를 좀 더 올리고 싶다는 발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려나가면 금융 시스템에 다시 불안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실물이죠. 아직까지 실물 영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더 이어나가되 만약 이렇게 된다면 톤 자체는 좀 누그러진 톤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그 비둘기파적 인상을 할 때랑 매파적 동결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쵸. 네, 네. 5월 달에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비둘기파적 인상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네. 이익 받는 기대감이 살아있으면 증시에는 네. 그다지 안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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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익 받는 기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네, 거예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펀더멘탈을 주가가 벗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바닥을 다진다라는 건 저희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하반기 때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상상을 해보게 될 거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네,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긴축을 초반부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부담스러운데요. 긴축의 후반부에는 성장이 망가지는 게 좀 더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일견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기업이 대부분의 기업들의 기업 이익이 한 번에 이제 붕괴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의 이제 양호한 흐름 자체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장 손상에서 지금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실적이 망가질 수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망가질 수 있는 업종들 좀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업종들 네. 섹터는 네.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유의해 봐야 될 섹터는 아무래도 최근 1분기에 한정한다면요. 네. 아무래도 민감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에너지라던가 소재라던가 산업재라던가 이런 민감한 업종들의 추정치는 좀 미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은 좀 다른데 빠진 속도가 꽤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경기 반등이 좀 되게 세게 전개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중국을 떠나가지고 미국과 한국으로 다 뻗어나오는 그림이면은 아마도 이런 업종들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를 먹고 사는 민감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사실은 다 안 좋아요. 네. 실적 전망이 다 빠지고 있고 작년 대비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1분기 이제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만약에 포인트를 가져가신다 하면은 이제 4분기 때 혹은 하반기 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바닥을 다지게 되는 거니까 하반기 때 실적이 꽤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업종들을 아마 컨퍼런스 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플랫폼이라던가 반도체, IT 같은 업종들이 좀 걸려서 나옵니다. 한국과 좀 저희 증시와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저희 결국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최종 수요인 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쪽 업종들의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방이 예상되는 섹터로 IT도 네. 필수 소비재 플랫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4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할 텐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머무르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을 4월을 약간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개별 주식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크게 막 이제 작용하지 않는데 지수를 전체로 접근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싸냐 비싸냐 봤을 때 비싼 거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수의 상방이 엄청나게 크게 열린다는 판단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도기적인 4월인 거죠. 뭐 엄청 강한 4월이 아니고요. 그럼 지수 베팅보다는 업종 선별을 저희가 이제 1, 2, 3월에 1분기 때는 좋은 업종이나 뭐 실적이 튄 업종 이런 것들의 모멘텀 플레이어를 이어올 수 있었는데 그런 컬러 자체가 4월 달에 좀 유효할 거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거나 스타일을 잘 타거나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을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4월 달에 주목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는 네. IT,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요 정도의 카테고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될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금융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연준의 긴축 전망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밋밋하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인 거죠. 미래의 성장이 좀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안전한 주식으로 조금 여겨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의 경우에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황이죠. 뭐 AI라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 시즌 때 이 업종들은 실적 하반기 때 실적이 반등한다라는 것까지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속성으로 좀 IT와는 대치되는 방향의 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좀 이래저래 매크로 상황이 엄청 저희가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긴축 전망은 되돌림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는 실적이 굉장히 견고한 기업들이거든요. 경기 침체가 있건 없건 간에 되게 실적이 항상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역시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미국 주식시장 환경 불편하지 않고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해 주신 김성환 연구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